프렌즈팝 에피소드 11번째 보너스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슬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게 이번 스테이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슬을 먼저 이렇게 공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빰빠밤 빠밤. 사슬을 어느 정도 제거했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같은 구석 부분을 위주로 공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석 부분에 이렇게 물결이 막아버리니까 최대한 빠르게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운도 중요하고요. 저기를 막지 않도록 바래줘야겠죠. 야호!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왼쪽 아래가 아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공략을 한 상태니까 이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움직임도 아직은 여유가 있고요. 황금콘! 오케이. 오케이. 황금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얘네를 합쳐주기 전에 저 두 겹에 있는 이것들을 한 겹씩 벗겨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좋아요. 합쳐줍시다. 왼쪽에 하나 남았는데 저건 어떻게 하면 부숴줄 수 있을 것 같죠?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되지만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터트려주면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언젠간 찾아오겠죠. 기본적인 공략 방식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중앙에 있는 사슬을 먼저 제거한 후에 구석 부분을 위주로 일반 매칭 같은 걸로 초반부터 꾸준히 공략을 해두면 이런 후반에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